자, 쉐이프 아웃사이드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면 잠깐 구글 검색 좀 해볼까요? CSS3에 쉐이프 아웃사이드 구글 하면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할때 이미지 볼 거예요.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여기 이런 모양. 이렇게 곡선에 흐르는 이런 걸 원래 CSS로 할수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림은 다 사각형이라고. 보이는 게 아무리 투명해도 그림은 다 사각형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이 쉐이프 아웃사이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건 한 거거든요. 아웃사이드 서클. 그리고 얘는 일립스. 이것까지는 쉬운데 요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만든 패스가 있다면 그 패스에 맞춰서. 자, 저런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넘겨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한 거래. 자기가 봤는데 이런 사이트가 이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네모 낸 사각형 말고 네모 사각형 말고 네. 이럴 수가. 저런 다각형을 만들고 싶답니다. 해볼게요. 밑에 요 녀석이에요. 요거에 맞춰 다각형을 어떻게 맞출까? 아까 쉐이프 사이트에서 원형, 타원형, 안쪽으로 인셋 보셨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폴리곤이 있어요. 폴리곤, 좌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정한 좌표에 텍스트가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자, 얘를 정확하게 하려면 프로그램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깔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의 이름은 CSS Shape 에디터라는 걸 해볼까 합니다. 잘 보십시오. 크롬입니다. 크롬의 맨 우측, 여기 점점점 3개 있는 거. 맨 우측, 점점점 3개. 도구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 그렇습니까? 도구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에서 왼쪽에 햄버거 버튼, 맨 아래 웹스토어 열기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서 검색을 예로 하십니다. 찾으셨는지요? 예, 있죠? 찾았어요? 추가할까요?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롬 추가. 자, 추가했습니까?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만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로 할게요. 마우스 클릭.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열렸을 거예요. 열렸습니까? 여기서 다시 검사. 새 탭으로 연거해서 검사하시고, 검사한 거에서 스타일, 여기 스타일 있는 거에서 끝에 가보시면 쉐이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미지만 단독으로 보고 있고, 이미지에서 우클릭,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스타일 끝에 보면 쉐이프가 있습니다. 찾으셨는지요? 쉐이프에서 우리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폴리곤 패스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Create New Shape를 눌러서 우리 폴리곤 얘를 선택을 합니다. 폴리곤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냐. 너무 큰데.
줄여볼게요. 조금만 줄여서 다시 검사 좀 해볼게요. 쉐이프 요거 폴리곤 다시 클릭을 하고요. 너무 크게 잡혀서. 자, 여기에 지금 좌표가 있습니다. 이걸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 쪽 이미지에 맞춰서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좌표가 너무 크게 잡혀서. 다시 폴리곤에서 요 사이즈에서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끝에 이렇게 움직이면 좌표를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좌표가 추가되는 거예요. 뒤에 이미지의 모양에 맞춰서 좌표를 조절해 보시겠습니까? 오른쪽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뒤에 검은색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나오죠. 우리가 저 좌표를 어떻게 압니까? 얘가 이걸, 여기 좌표 나온 거 있죠? 쉐이프 아웃사이드에 폴리곤 해서, 여기 에디트로 들어가면, 쉐이프 아웃사이드에 폴리곤 해서 이 좌표, 이걸 복사해서 우리 CSS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 쉐이프 아웃사이드가 옛날에는 여기에서 바로 검사했을 때이 쉐이프 모드에서 내가 지정을 해서 좌표를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차라리 직접 좌표를 확인해서 넣을게요. 지금 보면 좌표가 우리가 몇 군데가 필요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필요해요. 이 이미지에 좌표가 다섯 군데 필요한데 이건 포토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확인해서 넣는 걸로 바꿀게요. 그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얘를 요거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죠. 이 PNG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세요. 다운로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 다운로드 한걸 포토샵에서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좌표를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이쪽은 바뀔 부분 없으니까 여기랑 둘, 셋, 넷, 다섯 군데 좌표를 만들어서 이런 다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자, 포토샵은 좌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여기에 깔짝깔짝 움직이면 여기 이 부분에 XY 좌표가 나와요. 확인됐습니까? 자, 여긴 당연히 0, 0일 거고, X축, Y축이. 여기 부분, 여기는 Y는 0일 거고, X가 몇인지, 모서리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면, 185예요. 다섯 개를 적을 겁니다. 메모장에다 적어 볼게요. 자, 맨 왼쪽은 0, 0, X축 0, Y축 0일 거니까 여기는 0, 0이고 두 번째, 여기 이 부분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포토샵에서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185 정도인데 우린 10픽셀 정도 떨구고 할 거니까 이건 뭐 마진을 넣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 똑같이 일단 해볼게요. 185 정도 그러면 두 번째 좌표는 X축이 185, Y축이 0. 세 번째 좌표, 여기에 좌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244에 105 정도. 얘 이미지 크기가 몇이냐? 끝이니까 250이군요. 그러면 250에 Y 좌표는 108 정도? 105? 250에 100 4, 250에 104.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해보면
185에 211 정도, 215, 18, 189, 215, 189, 215, 콤마.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0일 거고 Y축은 제일 큰 거. 이게 이 이미지 크기 제일 아래가 몇이야? 이미지 크기가 217이니까 217이겠죠. Y축은 217. 그래서 값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좌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우리 예제로 갈게요. 여기다 shape outside 하고 shape outside라고 하고 폴리곤의 좌표가 얘다라고 해서 넣어주시는데 주의점은 여기에 단위 0 말고 나머지는 다 픽셀의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픽셀 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마진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간격을 조금 떨궈 볼게요. 좌표로는 마진으로는 안 떨어지는군요. 그러면 좌표를 X축의 좌표를 10픽셀씩 다 더할게요. 95, X축의 좌표 60, X축의 좌표 90, 아니 189였지. 199, 네, 이렇게 가운데 거가 더 가야 되겠는데? 가운데 거가 1, 2, 0, 6이군요. 얘가 더 가야 되겠어요. 270. 얘더안 간대? 이미지 크기 잠깐 몇이지? 이미지 크기가 27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50이 맥스네. 250. 자, 이렇게 되면 뒤에 패러그래프에다가 마진을 넣으면 얘가 떨어질까? 일단 이미지에다가 마진 오른쪽은 안 먹는 건 확인했고 여기가 안 떠졌어요. 이미지가. 이거는 PNG를 만들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PNG가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였으면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떨굴 수 있겠는데 PNG가 딱 여기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더 떨구기가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패러그래프의 마진이 먹나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누구죠? 로고 뒤에 따라오는 P에다가 마진을 한번 줘 볼게요. 안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P에다가 마진 레프트 10픽셀. 네, 안 돼요, 안 돼. 여기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미지가 애초에 공간이 좀 있었으면 됩니다. 네, 지금 얘가 맥스기 때문에 더 떨어지질 않아요. 이걸 PNG를 만들 때 여기 오른쪽에 공간이 더 있게 해놨으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리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다섯 개의 좌표를 확인해서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폴리곤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슬래시 주석 처리하고 원래 이미지에서 투명한 영역을 바깥쪽으로만 투명한 걸 만들면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 예, shape outside 하고 URL에다가 저기에 저 이미지 배경으로 쓴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이미지 주소 복사할게요. HTML에 이미지 주소가 있죠. HTML에 가서 메가폰 말고 로고 데스크탑 말고 로고 요 주소 복사했습니다. PNG까지의 주소 복사했어요. 저걸 여기에 넣어볼게요. 네, 역시나 얘가 안 됩니다. 원래는
요 속성도 있어요. URL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PNG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원래 아까 이 속성 있지 않습니까? 예, URL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에서 투명 요약을 지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그 부분으로 텍스트를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좀 전에 이미지는 이랬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안을 채웠어요. 안을 채워서 이렇게 안에 흰색을 채워버리고 바깥 부분을 투명하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얘를 저장하고 제가 코드펜에 SS로 다시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럼 요 이미지는 지금 어떤 거냐면 얘예요. 얘는 안에가 채워져 있는 걸로 넣었더니 얘가 자동으로 아까 폴리곤으로 한 것보다 더 정교하게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좌표를 어렵게 구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좀 전에 좌표를 구해 온 것도 방법이지만 PNG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바깥쪽이 투명한 거로만 만들어져 있었다면 URL 해서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곡선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좌표는 직선, 이 폴리곤은 직선뿐이 안 되잖아요. 직선뿐이 안 되는데 PNG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곡선으로 끝부분이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아까 이미지 요런 것들 어디 갔니 아까 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죠? PNG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저렇게 밀리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